하얀 민들레 꽃점. 엄청도 하얀 민들레 꽃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지금 캐버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더덕싹이 다 죽여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살리는 거랍니다. 더덕씨가 떨어져가지고 엄청 많고 또 기존에 한몇년된 더덕들이 이렇게 싹이 쑥쑥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백합 쌍 옆에도 하얀 민들레는 다 캐버려야지 되고요. 엄청도 많답니다. 캐도 이놈의 하얀 민들레는 왜 이렇게 많이 또 나고 그러는지 더덕 지지대 요거 세워줘야지 되는데 아이고 1시간째 하얀 민들레를 캐버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게 더덕 지지대에 지금 요거 이제 해줘야지 되는데 뽑아버리기 전에 내가 인증샷 찍고 요렇게 하얀 민들레가 우리 집에서는 잡초랍니다. 원통 하얘요. 일단은 요즘 맨날 이제 민들레 뽑아버리기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민들레 썩들이 많이 있는지. 지금도 뽑다가 지쳐서 영상만 찍고 있답니다. 이것도 여기 철포날이 있는 곳인데 철포백합 있는 자리인데 민들레가 하얀 민들레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렁얼렁 뽑아내야지 됩니다. 잉? 복수초는 이러고 시루다가 영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지주대에는 박아주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영상만 찍고 있답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파우세미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진달래꽃도 보면서 새들과 노래하며 놀고 있고, 무슨 노래를 불러갑시오. 수선화꽃은 바람에 한들한들한들한들 그러면서 예쁘게도 살랑살랑살랑 됩니다. 하얀 진달래도 예쁘죠? 요런 건다 묘목이로다가 사다가 심은 거랍니다. 1년에 묘목사기 100만원 투자. 노란색은 진달래이고, 아니, 개나리꽃이고요. 요게 작품이로 만들어 놓은 우리 신랑 작품이랍니다. 분홍색은 진달래고요. 명이나물도 이제 꽃피기 시작했네요. 다. 노란 꽃은 개나리고요. 개나리 요거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 와, 날씨 좀 보세요. 하늘 좀. 완전 4월 달에 이게 파란 게 뭐니냐 하면요. 엄청도 많이 퍼졌죠. 이런 것도 다 뽑아버려야지 된답니다. 근데 그냥 냅두는 거랍니다. 진달래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파우스미 농원 우리 집이랍니다. 이제 클레마티스 꽃은 이제 제법 요렇게 멍어리로 요거는 이제 4월 말서부터 꽃 피기 시작하면은 6월달, 7월달까지 계속 요한 나무에 한 200송이, 300송이 정도 클레마티스 꽃이 피울 거랍니다. 꽃멍어리가 다 맺혔죠? 제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요게 우리 집 클레마티스 멍어리랍니다. 예쁘죠? 놀고 있는데 어디선가 산새 소리가 찍찍찍찍 하면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준답니다. 와, 수선화꽃도 예쁘네요. 철컥 오늘의 영상 찍었습니다. 하얀 민들레 찍으면서 알리움도 이제 몽우리 알리움도 이렇게 싸기로 됐고요. 더더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자라 있습니다. 하얀 민들레 찰칵 찍으면서 더덕도 찍었습니다. 오늘입니다. 4분 50초 영상은 바오세미에서 놀면서 찰칵.